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라고? 아, 오늘은? 네. 아, 옛날은 옛적에. 아, 옛날은 옛적에. 아, 옛날 옛적에. 아, 그게 무슨 뜻인가요? 호랑이 피듯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그렇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옛적에 옛날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아, 오늘 또 생뚱맞게 옛날 얘기를 하실 건데요? 그동안 이렇게 좀 무거웠다라면, 네. 이제 좀 가볍게, 이제 가볍게 한번 좀 테스트 해보시고,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뭐 요즘 뭐 빙이 됐다, 뭐 어쨌다, 귀신이 있다, 몸에 뭐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 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부분도 많았어요. 아, 그래요? 이제 이건 비방은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행했던 것들. 네. 집안에 애군이 있나, 본인 몸에 애군이 있나. 네. 하고 본인이 너무 재수가 없어. 네. 아무래도 나 귀신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네네. 흔한 말로 이러잖아. 뭐가 잘 안 되면 이거 귀신 붙었나 막 이러잖아요. 네. 뭐 부탁거리를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러거든. 네. 근데 이제 오랫도록 상담을 해보니까 몸주가 이제 안 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주가 안 맑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몸이 안 맑으니까 몸도 아프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될 그런 지병은 아닌 거야 가보면. 네. 무슨 병은 없다는 거죠. 근데 한날은 머리가 아프고, 한날은 배가 아프고, 한날은 뼈다귀가 아프고, 어떨 땐 일어나질 못하고. 네. 그러면서 몸이 이상하다고, 막 떨리는 증상이 있다든가, 뭐 그런 현상들이 좀 자주 빈번하게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봤을 적에 이제 저희는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보면 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혼신이 빙의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 같은 무속인한테 의뢰를 해서 보거나 어떤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오시지 못하는 분들, 네. 혹여 뭐 이제 금전이라든가 멀어서 차일피일 해서 집에서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프신 분들, 혹시 애군이 있어서 집안에 뭐가 잘 안 된다. 네. 내 몸이 이렇다. 근데 대부분 몸이 아프면 일이 잘 안 되죠. 재수가 그렇죠. 막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옛날은 옛적에 내려오는 그런 풍습을 한 가지를 전해드릴까 해서. 아, 풍습을 전해주고 싶어서? 몸에 무슨 애군이 들었나. 내 몸에 안 좋은 반응. 아, 그러면 그 상가집 갔다 오고 나서도 그런 걸 실험을 해보면 되나요? 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 본인들이 직접. 네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잖아요. 네. 그게 뭔가요? 이건 이제 제가 먹는 제 밥그릇이에요. 아, 본인의 밥그릇? 제 밥그릇. 네. 밥그릇에다 물을 담았어요. 맑은 물을. 밥그릇에다 물을 담았다? 응, 맑은 물을 담았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먹는 밥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서. 네. 그리고 이건 뭘까요? 그거 파단이에요? 제가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팥인지? 제가 보였어요. 언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팥입니다. 팥. 아, 팥이에요? 예, 붉은 팥이에요. 네. 그래서 이 팥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내가 먹는 밥그릇에 네. 물을 한 7부 정도 이렇게 받아서요. 네네. 해서 자기 나이 숫자만큼 네. 나이 숫자만큼 이렇게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요? 이렇게. 그 떨어뜨리는데 그게 검지하고 엄지하고? 네, 검지하고 엄지하고요. 네네. 검지하고 엄지하고 잡아서 네. 이렇게 나이 숫자만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떨어뜨리면 네. 여기에서 이상 증상이 있어요. 이상 증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까요? 이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현상들? 네. 그러니까 몸이 안 좋고 뭐 혹여 빙의가 돼 있다든가 몸주에 안 좋은 게 실려 있다든가 내 몸이 그래서 몸이 아팠다라면 네. 이 팥을 검지와 엄지로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물에다 내가 먹는 밥그릇에 물을 떠서 네네. 나이 숫자 자기 나이 숫자만큼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뽀글뽀글 올라와요. 아, 그러면 거품이 나요? 거품이 일고 뽀글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내 몸에 안 좋은 기운이 있다.
그러면 네. 그걸 해갖고 별 반응이 없거나 아무 효적 그런 이상 현상이 없으면 내 몸은 깨끗하다. 그렇죠. 그렇게 뭐 다른 게 있거나 잡신이 있거나 몸이 네. 몸축은 막지 않거나 다른 외부의 영향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 몸이 아픈 거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영향이나 뭐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잡신이 있어요, 막 그런 분들 네. 상담을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예전에 옛날 옛적에 이렇게 내려왔던 얘기들 제가 좀 알고 있어서 네. 한번 본인들이 직접 집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그러면 지금 그 빙이나 본인 자신들이 네. 아, 빙의가 걸렸나? 뭐에 조상에 감겨있나 하시는 분들 네. 이 방법을 택해서 조금 미리 알아보면 선생님들 찾아갈 이유가 없겠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몸에 부정이 많은지 네. 어떠한 부정이 들어서 그러는지 네. 응? 내가 직접 이렇게 먹는 밥그릇에 물을 떠서 나의 숫자만큼 팥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게 진짜 몸에 안 좋은 기운이 있잖아요. 네. 그럼 뽀글뽀글 올라와. 이게 뽀글뽀글 거품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거 알려주면 네. 쉽게 하면 선생님들 집에 많은 상담자들이 네. 안 가겠네요. 아 그렇진 않죠. 아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러는 분들은 네. 해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네. 그럼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내가 그런 안 좋은 내가 전달에 상갓집을 갔다 왔어 어제. 네. 아, 전주에 갔다 왔어. 어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네. 아, 으슬으슬 떨리고 막 춥고 막 이런 증상들. 네. 몸이 이상한 현상들이 났을 적에 병원을 갔는데 아픈 건 없어. 진단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근데 이제 후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다른 영향이 있나 한번 이렇게 해서 몸에 네네. 확인을 해보면 본인들이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나요? 근데 여기서 거품이 많고 이렇게 거품 기포현상 같은 게 많잖아요. 네. 꼭 상담하셔야 됩니다. 아, 상담을 해서 맞아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 그러니까 1차 진단을 본인이 이렇게 받아봐서 네. 해서 해놓고 이렇게 이상이 없으면 그게 넌데 저는 이렇게 막잖아요. 물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런 몸추가 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잡신이나 어떤 방해하는 요소나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기포가 팍팍 일어나잖아요. 네. 그 아우 몸이 안 좋은 거구나, 안 좋은 영향이 있구나 해서 저희 같은 선생님들 찾아서 한번 상담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옛날은 옛적에 이렇게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어 이런 걸 확인했던 법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나눠보자고 네. 재미로도 해보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내 몸에 애군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면 너무 가벼울 거 아니에요 몸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집에서 내가 먹는 밥그릇에 7분 정도 맑은 물을 담아서 날 숫자만큼 팥을 한번 띄워보세요.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네. 딱 넣으면 기포가 있는지 안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기포가 생기면 상담 문의하세요 선생님께. 네, 감사합니다. 네.